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뽕소아 지니어스 봤어 영상? 지니어스 내가 써놨는데. 좋아요. 아 배터리가 없어. 야, 너 나와서 좀 썰 좀 풀래?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구경꾼이다. 예, 그냥. 그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하면서 끝내. 부탁드려요. 우리 집 좋아해. 야, 너 술 먹고 왔냐? 술 먹었습니다. 야, 너 찍자. 아니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가 볼 때 어 내가 볼 때는 하나만 대한민국, 같이 찍죠. 대한민국. 아 근데 너 나가도 돼? 예, 괜찮습니다. 너 진짜? 예, 괜찮습니다. 야, 너 진짜 어 봉수 이제 해탈했네. 갑자기 환해지셨죠? 저희 스님 오셨습니다. 카메라 세팅. 제가 김봉수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김봉수. 예, 제가 왔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많아요. 많아요. 예. 그 저기 뭐냐, 소개해도 상관없나? 소개요? 어. 그 뭐 근데 너무 바보처럼 나오면 안 되니까. 아니, 그... 형님 좀 좀 잘 좀 해주세요. 아 형님 지금 빛이 아니... 나셔요. 이발 하셔갖고. 어어어. 빛이 나세요. 형님 오늘 좀 빛난답니다. 네. 네. 형님 때문에 오늘 더 덥게 돼요. 머리 위주로 좀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그 김봉수 선수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 국내 제가 알기로는 찾아봐야겠지만 유일무이 프로 구단이랑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한 선수예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말도 안 되는 거. 중학교 선수가 프로야구단과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 김봉수 선수하고 아는 그때 같이 운동했던 선수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구 천재라고 부릅니다. 야구 천재라고 부르고 여기 제가 봐도 처음에 나는 형이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 형인 줄 알고 동네 아저씨고 막 그랬는데 이 배트 스피드나 뭔가 공을 던지는 거나 볼 때 아 순간순간 나오는 게 그래서 야구 천재라고 하는구나. 정말 아 형님 오셨어요 이러고 있다가도 타석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몸 동작들이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뭐 계약금은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대우를 받고 갔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선수여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인 야구에서 특히 최강 SJ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김봉수 선수입니다. 박수! 난리 나죠.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최초잖아요. 없잖아요. 유일무이지. 국내 유일무이지. 제가 김봉수입니다. 갑자기요. 범인은 형님이셨어요. 아, 그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영상에 나오고 하기가 조금 처음에는 조금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었는데 갑자기 맑은 날씨에 쓱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급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꼭 섭외를 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본인이 맑은 날씨에 쓱 들어오셨네요. 아 날씨 좋네요. 아니 더 밝, 형님 오셔가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어? 아 왼쪽이 뜨거워요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더 짧게 자르시면 안 돼요 머리. 더 자르면 안 되지. 그 나중에 그 어떤 그 본인이 공을 던지는 노하우 그런 거를 한번 레슨해 줄 수 있지? 제가 예, 할 수는 있죠. 예, 예. 할 수는 있지만 예. 저도 야구를 잘 몰라서요. 야구가 어렵잖아요. 형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아니 요 얘기 있잖아요. 아 형님 저는 형님한테 한참 배워야죠. 한 게임에 홈런 하나씩 치는데. 아. 근데 딱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딱 보면은 야 사람들이 저래서 야구 천재라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 야구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핵심을 아는 게 똑같은 사람이 사랑을 해도 사랑해 이 말이랑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이 말이 틀린데 그런 야구에서 이 순간적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게 그래서 남들하고 틀려서 어릴 때부터 그 위에서 아 쟤는 저렇구나라고 해서 딱 스카웃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보이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야천이에요, 야천. 야천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야천. 네. 야천 좋네. 한 17년 쉬셨잖아요, 근데. 그쵸? 쉬었지. 네. 근데 처음에는 형님 말했잖아요.
저 야구하다가 다치시겠다. 조심하셔야 된다. 야구를 하도 오래 쉬어가지고.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날 구두 신고 오셨거든요. 구두 신고 왔어요. 맞아요. 그렇게 예의 바르신 분 처음 봤어요. 아, 기본이지. 아니 야구장에 구두 신고 왔다고 예의 바르게? 기본입니다. 야구... 그냥 우리가 좀 늦었거든. 의역이랑 지각을 해갖고. 맞아. 그 바지는 뭐 기지 바지 입고 왔나? 어 맞아요. 양복 바지 입었어? 맞아요. 아 기본이지. 기본이지. 기지 바지 그때 입으셨잖아요. 그치.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는 뭐 스윙도 안 나고 하시더니 그때 처음 하신 거래요 야구를 17년 만에. 어 맞아. 그러다가 뭐 진짜 한 조금 몇 게임 한데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진짜. 한 네 게임부터 확 달라졌죠. 네. 어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이거. 어 하면 할수록 옛날 거를 금방 찾아가는 거예요. 네, 볼도 그렇고. 진짜. 볼도 그렇고. 내가 봤던 볼이 그러니까 되게 그 며칠 전에 찍었던 거는 뭐 110을 찍었는데 예전에는 또 120 몇을 그때 SG에서 어디야 큰악스레기에서 할 때는 내가 보니까 120을 이렇게 120 한 초반 찍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순간순간 그리고 사실 우리 팀이 야구를 너무 많이 해요. 일주일에 몇 경기 할 제일 많이 할 때 한 14경기도 넘게 하지. 14경기? 하루에 3-4경기 하니까 미쳤어요. 진짜로. 미쳤어. 제 새벽 7시에 나가서 집에 도착하니까 한 새벽 1시 정도 되더라고. 중요한 건 7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야구를 또 잡아요. 아씨 그래서 집에 쌀이 없어. 이제 못해. 미쳤어. 근데 와, 거기에 한 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이 김봉수 선수예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야, 즐겁습니다. 참... 늙어도 이 정도예요. 근데 늙으셔도 진짜 체력 대단하시네. 근데 야구가 그렇게 재밌어요? 야구 재밌죠. 오, 야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야구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제가 플레이를 하는 거를 보면서 내 몸 동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전문적으로 제가 가르친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요즘도 야구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봉수 형님은 겸손하다. 우리 그 팀의 활력소 같이 맞아. 항상 동생들 사랑 파이팅 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사하잖아요. 네. 진짜 봉수 형님. 어머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봐야지. 예수님. 아 진짜 그 마인드가 너무 좋지. 네. 동생들... 이쯤 돼서 이거 알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람이 네. 사실은 봉수 형님이 이거 하러 오셨어. 좋아요. 이거 좋아. 알람 설정. 잠깐 하고 갈라 그랬는데 잡혔어. 요거 자, 하러 오셨거든.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할까? 네. 자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네. 네.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 다시. 자, 구독 좋아요구나. 아, 구독. 네. 아, 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딸랑딸랑 요걸 해줘야지. 저 딸랑딸랑 할까? 오케이. 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딸랑딸랑. 아, 근데 좋다야. 네. 너 그리고 봐봐, 즐겁잖아. 즐거워. 그다음에 이게 이걸로 해가지고 남들이 또 뭐 댓글로 뭐라 쓸 수도 있고, 뭐 특히 이런 것들 많이 써. 네. 뭐 선수 때나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쓸데없는 워리어들이 많이 있거든. 아, 근데 아픈 상처죠. 그렇지, 근데 열심히 안 했다는.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 지나고 보니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그 운동하다 그만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 그때 더 열심히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성공한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형님. 성공한 사람들도. 네. 파이팅 하세요. 그래서 나는 딱 갑자기 쓱 올 때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뭐 되게 유명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낮은 선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딱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사회인 야구의 그런 선수로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과 또 뭔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게 좀 지내면서 같이 구독자분들하고 뭐 이런 시청자분들하고도 하면서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좀 즐겁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병목아 너 나올 차례다 이제. 병목이야.